논란을 빚은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가장 쟁점이 된 것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수정한 부분입니다. 한 글자만 바꿨을 뿐인데 왜 논란이 될까요? 박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밀실지필 논란을 빚었던 국정 역사 교과서 현장 검토본이 1년 만에 공개됐습니다. 학생들의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는 역사관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질 수 있도록 심혈을 기존 검정 교과서에 기술된 대한민국 정부 수립 대신에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으로 표현을 바꿨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1919년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이미 대한민국이 세워졌는데 1948년을 건국으로 보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것. 헌법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새롭게 국가 수립이 아니고 정식 정부 수립인 거죠. 그런데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넌센스죠. 하지만 정부는 기존 교과서에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북한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었다고 기술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했다며 이를 바로잡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동해와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사실과 위안부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도 상세하게 표현했습니다. 6.25가 북한의 불법 남침이고 천안함 사건도 북한에 의한 피격으로 도발 주체를 명확히 했습니다. 교육부는 다음 달 2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